여기 있는 사람들 전부 나보다 오래 산다. 뇌종양 중에서도 가장 악성도가 높고 힘든 종양입니다. 얼마 못 사니까 수술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죠. 27년이면 오래 살았지. 나의 기대 수명은 6개월. 어차피 나도 죽을 건데. 사과해. What's left to do with these broken pieces? 뭐라고 살았지? 왜 하필 내가 그런 병을 걸린 겁니까? 내가 뭘 잘못했다고? 삶이 얼마 남지 않은 환자들에게 항상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. 남은 시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지 고민하라. 시간은 항상 유한합니다. 모든 사람들에게요. 보지 말아야 할 걸 보고 말았다. 죽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생겼어. 모르겠어요. 아닌지. 1600만 주의 시간을 마시고 그 시간 동안 난 뜨겁게 불태울 것이다. 당신이 다 살려줬죠. 뭘? 어떤 말 하지 마. 도와주려는 거 아니야. 해야 할 일을 하고 보면 그래야 눈 감고 편히 잠들 수 있을 것 같아. 도대체 왜 살아? 솔직히 너도 따라주려고 그랬잖아. 이미 난 죽었어요. 그러게요. 제가 왜 살까요? 사실 나도 알고 싶어. 괜찮아? 너도 나를 잘 못 믿겠어요. 믿어요. 성우님은 좋은 사람이잖아요. 약속할게. 저 괜찮은 거 맞아요? 글쎄, 죽기 전에 말하겠다. 반드시 말릴 거야. 창민님은 죽은 사람이 부럽다는 생각 해본 적 있어요? 봐봐. 그래도 혹시 살고 있잖아. 제가 죽였을지도 모른다. 우린 모두 언젠가 죽는데 아직 영원히 살 것처럼 행복하다. 죽으면 안 돼. 사실 말이야, 나도 그런 생각 한 적 있었어. 이렇게 열심히 했으면 내가 같이 죽어. 뭐 그렇게까지 안 보여. 죽을 뻔했잖아. 그냥 그렇게 죽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. 언젠가는 죽는데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인간답게 살고 싶었어요. 고마워서 그랬다고. 당신 덕분에 인간답게 산다는 게 어떤 건지 조금 알게 됐어.